불방차는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전기차입니다. 이때 중국차 시세가 2억이래요. 그런데 전손 처리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좌회전하실 건가요? 예, 깜빡이 소리 들리네요. 자, 신호가 이제 바뀔 거예요. 신호 바뀌었어. 직자 신호 바뀌었어요. 들어가는데, 2차. 예. 중고차 가격이 2억이 나가는 2차가. 저 전수 처리됐대요. 도대체 뭐야, 이게요? 자, 여기서 나 신호에 따라서 저것도 1차로 오던 차가 좌회전차로 오다가! 왜 그랬을까요, 저 차요? 저차 뭐예요? 예, 지금 시간은 밤 11시경. 나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아이고. 100대 빵이죠. 예, 과실은 전혀 관련도 없어요. 아, 저차술 마시고요. 보험도 안 들었어요. 이런. 나는 술 많이 안 먹어서 괜찮겠지. 이러면 안 돼요. 제발요. 술 드시면, 술잔도 둥글고 핸들도 둥글고 두개 같이 잡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왜 보험을 안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지만, 너무 화가 나요. 예. 음주운전은 살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 묻지마 살인이 될수 있어요. 또 보험도 안돼 있으면 진짜, 예, 누군가를 죽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해놓고 한 푼도 안 되잖아요. 정부 보장 사업에 의해서 책임 보험만큼은 나오는데 예컨대 누가 식물인가 됐다 그러면 식물인간 치료비만 해도 몇 억씩 나오죠. 근데 식물인간에 대해서 책임보험,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최대치가 1억 8천입니다. 허허. 얼마나 다쳤을까요? 상대차에 4명 타고 있었어요. 2명은 도망갔대요. 상대측에 남은 2명 입원해 있고요. 저희 쪽 2명입니다. 아, 다행히 진단이 2주네요. 정말,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차 보험은 가입돼 있나요? 예, 자차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상대차는 무보험이고요. 만일 상대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단 상대차의 보험으로 100%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그리고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하죠. 7월 28일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책임보험에 대해서요, 책임보험 음주일 때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 근데 그만큼 면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액이에요, 전액. 그래서, 만약에 식물인간이 됐다. 책임보험에서 1억 8천, 자, 3천만 원이 치료비죠? 그 다음에 후유장애가 1억 5천이죠? 합치면 1억 8천이죠? 1억 8천, 몽땅 다 본인이 다 토해내야 돼요. 일단, 예, 보험사에서 피해자는 다 해줍니다. 그리고, 대물이 한도가 책임보험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다 토해내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1억 8천 플러스 2천. 2천 2억 원짜리잖아요. 그럼 2억 원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거. 책임보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인배상 투에 대해서도 대인은 1억, 대물은 5천. 그럼 얼마예요? 3억 5천 토해내겠네, 3억 5천. 와. 7월 28일부터 법이 이제 새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이 되고요. 7월 28일부터 계약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됩니다. 아이고, 음주운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랙박스가, 조금, 좀, 이렇게, HDR 기능까지 다 있는데, 이거 얼마 주고 사셨나요? 그랬더니, 네, 50만 원 주고 장착하셨다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자. 언젠지는, 네, 출고일은 언젠지는 안돼 있네. 출고일은 안돼 있네요. 네. 저 앞에 사고 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 났어요. 처음에요. 여기 보시면 지나가는 차들 한번 보세요.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판이 보이는지. 이거 모자이크 안 한 거예요. 블랙박스 회사 이름만 모자이크 했어요. 자, 보이나요? 한번 세워볼까요? 네, 번호판. 번호판 안 보여요. 50만 원 주고, 야, 안 보여요. 마주오는 차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럼, 이쪽으로 지나간 차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간 차 번호판 보이는지 보겠어요. 자, 볼까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맞은편에서 오는 거는 비싼 블랙박스도 안 보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가 낮으면 찍혀야 되는데, 이거 안 찍혔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거요. 요거. 큐비스. 한문철 에디션. 드레마이 한문철 에디션. 근데 밤에도 차 번호 잘 찍힙니다. 근데 지나가는 차 번호 안 찍히던데? 뭐가 잘 찍혀? 근데 지나가는 차는요, 찍힐 때도 있고 안 찍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비싼, 지금 보신 영상이, 이것도 상당히 그 고가의 블랙박스인데, 50만 원 주고 샀으면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마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1, 2년 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나갈 때 이 정도는 찍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나가는 영상이요. 지나가는 차의 영상이 속도, 내 차의 속도랑 같으면 찍힙니다. 근데 조금 더 앞으로 쭉 가면 안 찍혀요. 밤부엉이님께서 올려주신 영상 같이 볼까요? 네. 택시는 안 찍히죠? 속도가 빠르니까? 저 차는 좀 옆에 있으니까 또 안 찍히네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안 찍혀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는? 네, 가까이 있으면은 버스는 속도가 안 빠르게 찍히겠죠? 네, 선명하게 찍히네요. 쭉 내려가서 다른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밤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차량 저 불빛 때문에 또 안 찍히고 지나가죠. 속도 빠르니까 또 잘 안 보이잖아요. 속도가 비슷하다면 찍힐 텐데. 또 쭉 가면서요. 네, 옆으로 빠지면 또 각도가 안 맞으면 잘 안 찍히고요. 아까 버스도 바로 옆에 있을 때 찍혔는데 좀 멀리 있으니까 각도가 잘 안 맞으니까 또 안 찍히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 밤에 지나가는 차의 블랙박스는 제가 올라오는 거를 여러 제품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A사, B사, C사, D사. 그래서 가격도 대충 알잖아요. 이제 최신형이라 하는 것들. 밤에는요. 지나가는 차의 그 블랙박스는 그 번호판은요. 이 그 서 있는 차를 내가 천천히라고 다 보여요. 낮에는 잘 찍혀요. 근데 밤에는 정말 안 찍히더라고요. 밤에도 지나가는 차의 그 번호판이 다 찍힐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가 나오려고 그러면 카메라 기능이 훨씬 더 고사양이 돼야 됩니다. 더 높은. 그 앞으로 연구가 되죠. 그래서 이건 지나가는 차 비싼 거 비싼 블랙박스 하면 지나가는 차 다 찍힐 거야. 아니에요. 찍히는 것도 있고 찍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